호른 벨브식의 금관악기 현대 오케스트라에서는 중음영용의 주요한 관악기의 하나로 프렌치 호른이라고도 한다. 잉글리시 호른은 목관악기로 이와는 별개의 악기이다. 이 악기의 전신은 각적과 프랑스의 사냥용 호른으로 17세기에 이르러 악기의 모양을 갖추고 18세기에는 오케스트라용의 악기가 되었다. 이 무렵에는 밸브가 없었기 때문에 관을 갈아 끼워 사용하였다. 19세기 초에 발명된 밸브 장치는 19세기 말경부터 널리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구조 F관과 B관 그리고 교환장치가 달린 F관과 B관 양쪽으로 쓸 수 있는 것 등의 세 가지가 보통 사용되고 있다. 관의 모양은 전체가 둥글게 감긴 형으로 가늘고 긴 원통관에 완만한 원추관이 이어지고 개구부에서 갑자기 넓어져 나팔꽃 모양을 하였다. 마우스피스는 모가 나지 않은 깔대기 모양으로 다른 금관악기와는 전혀 다르다. 음넓이는 약 3옥타브 반에 이르며 음색은 온화하면서도 웅대한 색채를 지녔는데 주법에 따라서는 거친 효과음도 낼 수 있다. 세 개의 밸브에서 음을 변화시키며 밸브의 양식에는 로터리식과 피스톤식이 있다. 일반적으로 B관은 연주하기가 쉽고 F관은 음질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본은 실음보다 5도가 높은 이조악기이다. 연주법 개구부를 연주자의 오른쪽 뒤로 향하게 하는 것이 독특하며 개구부 안에 오른손을 넣는 스톱 주법이 특색이다. 이는 밸브가 없을 때 뱀 이외의 음을 얻기 위한 기법으로 18세기 중엽에 개발되었는데 오늘날에는 주로 음색 변화를 위해 사용된다. 깊이 넣으면 반음이 내려간 어두운 음색이 되고 다시 더 깊이 넣으면 반대로 반음이 올라간 날카로운 음색이 되어 질이 다른 음이 난다. 음악 오케스트라의 화성 구성이나 선율부에 쓰이며 아름다운 용례들이 많다. 특히 베버의 마탄의 사수의 서곡은 유명하며 독립된 악곡은 저그나 소나타, 협주곡, 실내 악곡, 소곡 등 주요한 작곡가들의 작품이 있다. 구성, 나그네의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고지혜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